안녕하세요. 나 혼자 탄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주차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 거예요. 근데 오늘 영상은 평소 영상과 다르게 공식이 없는 주차입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 열심히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어떤 공간에서든 주차가 가능할 거예요. 그럼 함께 출발하시죠. 지금 보이는 여기 검은색 카니발 옆자리에, 기둥 옆자리에 주차를 할 건데 보시다시피 우측으로는 우리가 많이 나갈 수 없어요. 이 자리에다 주차를 할때 기본은 우리 차 엉덩이가 내가 주차할 곳을 바라보게 하는 게 우선입니다. 일단 내가 주차할 곳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최대한 바라보게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전방 장애물 확인하고 내 좌측 사이드 미러에 내 주차 공간이 살짝이라도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지금처럼 이렇게 살짝이라도 보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지금 이 모습이 밖에서 보면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주차자리고요. 내차 엉덩이가 이렇게 주차 공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제 주차자리가 지금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제 차가 삐딱하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해가시죠? 제가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후진을 놓고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면서 후진. 왼쪽으로 돌리면서 후진. 자, 왼쪽 공간 어때요? 특별히 좁아지지 않죠? 그죠? 특별히 좁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오른쪽 공간은 어때요? 오른쪽 공간은 아직은 알지 못하겠어요. 왼쪽은 거리감, 오른쪽은 공간감이기 때문에 내가 운전석에 앉아서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보고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후방 카메라를 이용하는 겁니다. 후방 카메라를 보면 아직 거리가 많이 남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후방 카메라와 좌측 사이드 미러를 바라보고 최대한 들어가는 거예요. 최대한 아직까지 우측 후방에 있는 차량은 괜찮죠? 좌측 기둥도 아직 괜찮아요. 자, 후방 카메라를 보니 우측 뒤에가 닿을 것 같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우측 사이드 미러를 보면 아직 닿을 단계는 아니에요. 좌측은 엄청 여유롭습니다. 자, 그럼 후방 카메라 좌우측 사이드 미러만 믿고 계속 더 후진. 자, 후진을 하다 보니 좌측은 너무 넓고 우측은 너무 좁아지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차가 이대로 들어간다면 결국 우리 차는 우측으로 바짝 붙게 되겠죠? 그렇다면 전진을 놓고 앞으로 나가면서 핸들을 똑바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전진을 놓고 앞으로 나가면서 핸들을 똑바로 만들어서 살짝만 앞으로 나와 주세요. 우리 차 엉덩이를 살짝 빼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 후진을 놓고 좌측은 지금 공간이 여유가 있어요. 우측은 지금 공간이 없으니까 좌측을 바라보면서 좌측으로 핸들을 돌리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우측 확인. 바닥에선 괜찮죠? 좌측 기둥 괜찮아요. 그럼 좌우측 충분히 확인해주고 우리 차가 수평이 될 때까지 이동. 들어가면서 완벽하게 우리 차를 기둥 쪽으로 바짝 붙여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천천히 타이어가 스타퍼에 닿을 때까지 아주 천천히 되셨어요. 여기서 파킹하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